보통 임명장 수여식을 하기 전에 사전에 티타임을 합니다. 청와대 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전에 좀 편안하게 국정에 이제 몸을 푸는 워밍업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청와대 있는 인사들하고 이제 잠깐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가.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 없을 때죠? 청와대 인사들과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임명장 수여식은 그 충무실에서 열리고요. 네. 그 충무실 옆에 그 사전에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있습니다. 예. 그 방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가 지금 와서 지금 먼저 강기정 수석이 지금 먼저 정부 수석이 먼저 와서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노고프에서 김정수석이었죠. 지금 인사를 하고 김건희 씨하고 지금 인사를 했죠. 네. 네. 그 바로 옆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었죠. 네. 자, 뭐 지금 편하게 인사를 하고 예, 조국 수석하고 지금 윤 후보하고 아주 잘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네. 김건희 씨하고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이 인사를 하고 있죠. 아하. 예. 참 묘한 장면입니다. 예,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네. 예. 기대감이 아마 굉장히 컸을 아하. 겁니다. 예, 참, 네. 이게 이제 2019년에 있었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의 모습이고요. 2019년 7월 예, 모습이고. 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조국 이 전 장관과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네. 이 총장 또 김건희 씨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적이 될 줄은 모른 상황이었잖아요. 당연히 몰랐죠. 네. 물론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되는 과정에서 네. 물론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간부들 중에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또 그래도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결국은 사실 임명을 기대감을 갖고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국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면서 네.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수사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저희가 계속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조국 수석, 윤석열 총장, 김건희 씨. 자,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이 상황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참 네네. 글쎄요 너무 대비가 된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자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렇게 이제 환담을 계속 이어가고 있군요. 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예. 네. 지금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도 인사를 했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수석,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 네 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이것도 상당히 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박경철 비서관도 윤석열 예, 총장과 또 김건희 씨 잘 아는. 분위기가 좋게 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친한 관계고요. 제가 박형철 비서관과는 직접 청와대 출입하면서 만나봤지만 네. 윤석열 후보를 총장을 성열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와 함께 청와대 뭐 수석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임명장을 수여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충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보통 거기서 장관들이나 장관급 임명장들을 보통 거기서 수여를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왕실이 있는데요. 네. 인왕실에서 이제 환담을 나누죠. 그렇군요.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모습도 저희가 이제 화면에 담아놨는데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귀속 대화도 좀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식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본식이 진행이 되니까 아마 이것저것 뭐 생각도 하고 약간 좀 긴장된 마음으로 또 한편에서는 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부부가 자리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예예. 예, 예. 보시죠. 지금 이제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임명장 수여식 직전이죠. 자리 옮긴 거죠? 예, 차를 마시다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충무실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뭐 저 같으면 굉장히 긴장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대체로 좀 편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대화도 나누고. 김건희 씨가 그 윤석열 후보에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김건희 씨가 얘기를 주로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를 하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네. 화면을 한번 보면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좀 담겨 있고요. 자, 정확한 대화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김건희 씨가 좀 주도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임명장 이제 받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일정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화면을 저희가 계속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네. 장관급 인사들 임명장 수여할 때는 이렇게 이제 부부가 같이 와서 배우자가 같이 와서 함께 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가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부가 항상 같이 와서 임명장을 이제 그 임명한 받은 사람이 받고요. 그리고 꽃다발을 네. 부인이 받습니다. 아, 예, 이게 그렇군요. 일종의 하나의 그 문재인 정부 인사의 관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진행이 네. 된 거고. 자, 예,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단상에 수석들이 서 있고요. 네. 그 단상을 향해서 왼편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이제 이제 앉아서 이제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앉아서 귀속말 주고받던 그 자리가 이게 옆에 있다. 맞습니다. 예. 좀 볼 수가 예. 있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하면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는 거고. 김건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네. 후보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뭐 약간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렇네요. 로 해석될 수 있는 예, 제스처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김건희 씨가 어떤 그 임명식 수여식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어떻게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자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네요. 그렇네요. 네. 예, 인사를 하고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랑 같이 들어. 오실 텐데요. 예, 그렇네요.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예, 같이 이제 예 맞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임명장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 같은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게 임명장을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네. 그러나 그 검찰총장은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여당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김건희 씨가 꽃다발을 받죠. 예, 뒤에 있는 수석들이나 수석들이 실장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예, 이제 임명장 수여식이 끝났으면 기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부인이 같이 와서 같이 이제 또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네. 예. 자, 이게 2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참
좀 기묘한 느낌이 든다고 하나요?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이게, 이 장면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역사는 한 번은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네. 그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네. 총장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야, 한 번은 희극으로 나중에는 사실 이제 비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사실 그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역사를 우리가 다시 또 재짚어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